담력체가 주인공.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올리비아 씨가 인기가 많으시네. 좋아 좋아. 그러면 올리비아 씨, 자,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달소 공포 영화 주인공 캐스팅이 되어서 놀라는 표정 연기를 보여주시면. 와우. 정말 귀여워. 네, 많이 표정이에요. 많이 웃었네요 정말. 아 너무 귀여워. 볼게요. 하나 둘 셋. 담력 최강인데 주인공이 놀라나요? 어, 네, 아, 아,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둘, 셋, 셋. 맞아? 귀여워. 아니요. 오히려 귀여워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네네. 아니 올리비아 씨가 너무 압도적으로 공포 영화 주인공에 캐스팅이 됐잖아요. 네. 아니, 근데 본인도 본인을 보고 싶대요. 캐스팅 이유가 있나요?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래도 멤버들에 비해서 담력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멋있다. 이 마인드까지 멋있으시네. 아, 또 진설 씨는 근데 또 현진 씨를 뽑았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일단 현진이가 가끔씩 귀신을 본다는. 적응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뽑았습니다. 그러면 네. 공포영화 명대사를 우리 현진 씨 모먼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대사요? 공포영화 명대사. 공포영화 명대사 있어요. 또. 있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자, 야 이거 진짜 잘한다. 이거 맨날 이거 안 하도 돼. 대화. 그렇다. 아, 이거 아, 굉장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유명한 대사예요. 그지 그지. 네, 빨간 치즈 이거 파란 치즈. 굳이 받았으면 내 다리 내놔 하는 맨날 하는 건가? 그 대사입니다. 네. 지도래 치고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빠질 수 없는 우리 희지 씨가 뮤지컬 영화 주인공을 뽑혔어요. 아니 저는 제가 전혀 뽑힐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